안녕하세요, 자랑입니다. 저번에 약간 이제 일러스트로 한번 보시고 이제 실전 영상인데 백샷이에요. 일단 지금은 캠페인이고요. 여기서 라군이 잡혀진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지금 살짝 위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건 아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라군을 잡았죠. 자, 라곤을 잡았어요. 라곤을 잡아갖고 이제 여기서 끝까지 잡고 갔다가 여기서 됐을 때 쏴줘요. 그러면 얘가 뒤로 들어가서 딱 맞았죠? 이게 백샷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라곤 잡았어요. 라곤을 앞에다가 잡았는데, 라곤을 앞에다 잡은 상황에서 지금 바로 쏘지 않고 그 다음에 끈질기에 이제 라곤을 들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쏘면은 얘가 뒤로 빠지면서 미사일이 뒤로 들어가서 이제 맞을 거예요. 자, 아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서 맞췄죠? 자, 요런 식으로 요게 이게 백샷인데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이제 그 뭐지 선회를 할 경우에 속도가 느려져요.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호밍에 가까운 거를 갖다 좀 써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유도 지금도 거의 백샷 정도인데, 저 뒤에서 휘어져서 들어가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앞에다 대놓고 쓰는 경우에요. 지금 미사일이 위로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속도가 고압축을 넣어갖고 고압축 하나 넣었는데 속도가 3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갈 때땅 눌러주면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좋긴 좋아요. 자,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옆에서 들어가는 경우에요. 옆에서 제가 치고 들어가는데 정면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끌고 가서 쏴줘요. 하나는 아마 실패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지나간 게 이제 쏠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서 저보다 미사일이 늦게 들어와서 맞춰버린 결과죠. 자, 또 이것도 백샷으로 했는데 이건 실패를 했고, 요거는 바로 가까이서 지금 거리에서 이제 쏴갖고 이게 미사일이 위로 올라가다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바로 맞아버린 결과예요. 자, 그리고 또 얘를 한번 그리핀을 네임드 기체를 한번 보자면은, 자, 라곤 끝까지 갖고 갔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라곤 끝까지 갖고 가서 쏴버리니까는 미사일이 뒤로 돌아가갖고 얘한테 맞은 결과가 나와요. 처음에 쏜게 아니고, 그두 번째 쏜게 맞은 게 아니고, 첫 번째 쏜게 맞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멀티에서 한 거예요. 가변 사이클 넣고, 그 다음에 이슈 넣고 플랫 넣고, 그 다음에 대규모가 안 돼갖고 아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면은 방탄 넣었어요. 멀티 들어갈 때는 방탄 메타가 거의 필수라 갖고 뭐한 방에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자, 그 다음에 뭘 넣었을까? 가변 사이클 하나를 넣은 것 같아요. 자, 속도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같은 경우에 이제 지향선 근접 신관 하나를 2를 넣어줘요. 자, 지향선 근접 신관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륙 중강 넣어주고요. 18발 더 추가되니까. 그리고 추력 변경 좋다. 지금 호밍 보시면은 절반 이상이 나오죠. 유도력이 엄청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바디가 이제 30밖에 안 나와요. 30밖에 안 나왔고, 뭐 다른 걸 넣자니 뭐별 이제 고속 데이터 링크 안테나를 쓰면 일반 미사일을 갖다가 좀 유도력을 좋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파츠인데, 그거를 안 넣고 그냥 스텔스 넣었어요. 중간에 난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세팅 뭐 스킨 하나, 스킨이라기보다는 엠블러 하나 넣어줘야죠. 요번에 새로 얻은 거. 자, 그래서 방을 들어왔어요.
방을 들어왔는데, 자, 1분 50초가 소비된 상황이에요. 지금 방을 들어왔고, ADM으로 지금 라운을 잡고, 지금 쏘지는 않아요. 지금 요럴 때 쏘는 재밌긴 한데, 일단은 지나가면서 한 발씩 쏘는 거 지금, 일단은 계속 선회를 하고 있죠, 저도. 그 다음에 바로 쏘지 않고, 라곤 잡다가 이제 위에서 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자, 제가 조금 속도감이 늦었나봐요. 자, 아까 세발쏜것 중에 한 발이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는데, 전자기전이 들어왔네요. IWS. 자, 저 이제 30SM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라곤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계속 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 상황이 보면은, 여기서 아마 반전해서, 자, 코브라 같은 걸 썼을 거예요. 오버슛. 그렇죠. 그런 다음 미사일 쐈는데 제가 피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는 그때 이 상황에 맞춰서 피하면서 미사일을 쏴줬어요. 지나가면서.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해서 쏘고, 저는 미사일을 쐈죠. 그러면서 30SM이 공중에서 또한번 반전해서 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뒤에 오던 이제 ADM을 맞은 거예요. 이게 백샷이고, 걸리면은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플레어를 써줘갖고, 이제 방어기동을 해주거나. 자, 이러다가 핵폭탄 맞았죠. 제가 좋아하는 핵폭탄인데. 자, 미그 21 타겟을 잡았고, 지금 또 전자기전 좀 까다로운 상대예요. 지금 미그 21이 기관총으로 잘 쏘고 있거든요. 제가 라곤 끝까지 들고 가서 이제 첫 번째는 견제용, 두 번째는 라곤 끝까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그 21한테 계속 돌림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반인가 두 바퀴 정도 돌거든요. 약간 아랑곳 않고 되게 잘 피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결정을 날려야죠. 속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끈지 제가 약간 그런 성격도 맞았네요. 딴데 제가 맞췄어요. 자, 똑같은 CFA44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재밍이 걸렸어요. 그래도 계속 선회전 해주면서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좀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지나가면서 뿌리는 거죠. 지나가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다시 반전해서 잡았을 때 지나가면서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미사일이 도는 거예요. 어디서 미사일이 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얘 CFX-44가 타겟 한명딱 잡고 계속 선회하면서 돌아버리면은 미사일 12발을 갖다가 다 피해야 되는 상황이 와갖고, 그렇게 집요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체가 들어오고 얘가 선회를 하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백샷으로 맞은 거죠.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선회할 때 얘가 돌면서 미사일이 레이더를 보면서 방어 기동을 할 때는 플레어나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도 쉽지 않아요. 지금 방금 것도 백샷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견제로 그냥 일반 미사일 놨고, 그 다음 백샷.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백샷. 지나가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두 번째 쏜 백샷에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다 놓고 쏘기보다는 지나가면서 대각선에 맞춰갖고 뒤로 흘리게 만들어 보면은 상대편은 뒤로 도망가다가 맞는 거죠. 지금 또한명 가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에다 놓고 미사일을 쏘면은 멀티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훅 들어가갖고 이제 대신에 기체는 비틀어줘야 돼요. 정면에서 해돈 상황이 돼갖고
일격필살로 맞는 미사일도 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비틀어주면서 각도를 잡아서 ADM이 위아래로 발사하니까 위아래로 발사는 이렇게 비틀어줘요. 이렇게 비틀어주면서 가다 보면은 뒤에서 맞고 지금 앞에 지나가신 분은 현명하게 ADM이 오니까는 이제 한번 선회하면서 이제 선회하기 전에 플레어 쏘면서 선회를 해갖고 미사일을 피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백샷으로 해주면은 좀 게임이 간단하게 이루어져요. 저도 운이 좋은 게 뭐 그 에이스 분들보다는 오늘 들어왔던 방이 이제 좀 계급이 낮으신 분들이 반 정도 있으셔갖고 아마 그분들이 이제 ADM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 좀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ADM 이렇게 해서 선에서 만나면은 ADM을 갖다가 뒤에서 잡아갖고 완전히 잡아주던가 아니면은 도망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멀티를 보셨는데, 이제 노스페라투 같은 경우에 백샷은 캠페인에서는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멀티에서도 이제 백샷을 쏴주면은 승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 백샷을 쓸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락온을 빨리 잡아주는 건 좋겠지만은 이제 무기 바디 파츠가 스탯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기 파츠가 지금 보시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워하고 개수하고 유도만 넣어줘도 거의 꽉 차요. 다른 거를 넣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개만 있어도 충분하니까는 잘 맞추셔갖고 조금 캠페인에서 연습하셨다가 멀티 가셔갖고 쓰시면은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대신에 멀티에서는 파츠 1은 거의 메가리를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서는 파츠 2를 꼭 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추천하기보다는 거의 강추예요. 강제로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시고요. CFA44 노스페라투 재밌게 쓰시길 바래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